지난 금요일 재직회의를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다시 물의로 떠오른 동양선교교회 내분 사태가 심화될 조짐입니다. 이번 사태는 교회 시무장로들이 부목사를, 그리고 이사회가 담임 목사를 각각 해임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양쪽의 갈등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 매듭을 풀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오신 지가 11개월 됐는데, 네, 그게 이제 뭐 복합적으로 쌓여가지고 지금 된 거 아니에요. 한 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강준민 목사 때부터 시작된 교회 내분 사태가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강 목사 퇴임 이후 잠시 진정 상태를 보인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박형원 담임 목사가 부임하면서 소위 장로파와 원로 목사파의 화합을 여러 차례 시도했었으나 갈등은 더 깊어져 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박형원 목사 측의 인사들이 장로들과 박 목사의 대화 채널을 단절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목사들을 지지하는 인사들의 주장은 현직 시무장로들이 운영하는 교회 소유의 아파트 문제입니다. 박형원 목사는 지난해 말 아파트 운영을 한 전문업체에 맡겼고, 그 첫 달인 지난 1월 2만여 달러의 수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아파트 운영 이권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장로들 측은 이를 두고 말도 안 되는 소문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일축했고, 조만간 관련 자료들을 준비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 금요일 재직회의에서는 긴급 임시 당총회를 열자는 의견이 제시될 예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총회를 통해 현 시무장로들의 해임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장로들 측이 일단 강경하게 방어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동양선교교회 내부는 법정 싸움이 불가피해 보이며 일반 신도들만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신도들 대다수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계속되는 내분으로 교인들이 점차 교회를 떠나는 실정으로 알려져 안타까운 현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금요일 또 한 차례의 재직회의가 강행될 것으로 보여 장로 측의 강력 대응도 있을 전망입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